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제 리더십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곳, 그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부분에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예. 함께라는 것은 마음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은 두 마음으로는 절대 같은 곳을 향해서 동행을 할 수가 없다. 아니, 간다 손 치더라도 가서는 뭐 헤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배신을 하거나.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리더에게는 부하들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 왜?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복종이라든지 혹은 어떤 강제적인 파워에 의해서 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종이죠. 단순히 그냥 복종. 어쩔 수 없는 그 힘에 굴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끌려갔다 손 치더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겠죠. 이런 상태, 그것이 이제 배신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같은 곳을 향해서 간다. 같은 곳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게 경영학에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예, 비전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에 보게 되면은 다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든지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션, 비전,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뭐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조직 구성원들이 같은 곳을 향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서로 딴 생각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같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자 목표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작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골이다. 뭐 장기 목표, 단기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리더십에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즉, 비전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란 얘기죠. 그 비전이 있을 때, 가야 될 목표가 있을 때, 방향이 있을 때 조직 구성원들은 동일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직 구성원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으로 돌아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살지? 이게 비전인 겁니다. 내가 왜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내가 사는 방향이 어디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지? 자, 이게 개인의 비전이자 미션이자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 조직 구성원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딘가?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조직으로서도 우리 조직이 가야 될 목표가 어딘가? 그래서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현재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을 만난다면 우왕좌왕하고 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그 꿈이라는 게 뭐냐?
내가 가야 될, 도전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직에서는 비전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기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가면은 유럽에 쥐가 있는데 그 쥐 이름이 레밍이라는 쥐입니다. 레밍이라는 이름, 레밍, 쥐의 이름이. 근데 그 쥐가 우리 한국 쥐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그림책에 보게 되면 그 쥐가 한국 쥐보다는 몇 곱절 큰 아주 큰 쥐입니다. 이 쥐가 10월달 어느 쯤 되면, 늦가을쯤 되면 이 쥐가 수백만 마리, 아니 뭐 정확히 못 세어봤겠지만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줄을 맞춰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세상에 이 쥐들이 때를 지어서 가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수백만 마리가 계속 끝도 없이 그 깊은 낭떠러지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냐 그러면은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때를 지어서 가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친구 옆에 있는 쥐들하고 막 재잘재잘 떠들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막 떠들고 놀다가 보니까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쥐들이 다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쥐들이 그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안 떨어지려고 안 돼 그리고 딱 버티니까 뒤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던 쥐들이 야 빨리 안 가고 뭐해 그리고 밀어버리니까 또 떨어집니다. 또 똑같이 안 돼 그리고 버티니까 뒤에 오던 쥐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뭐해 그리고 밀어버리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예, 이걸 우리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지금 내가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막 이렇게 서로 바쁘게 막 지내다 보니까 바쁘게 지내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갑자기 내 앞에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안 돼라고 버티니까 뒤에서 와서 나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야, 뭐해 빨리 안 가고. 그게 만약에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찌하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현재 주어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한테 맡겨진 일을 컴퓨터도 치고 노트북도 하고 뭐 그냥 원고도 만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한테 어떤 장애 요인이 오거나 급격한 어떤 변화가 오면은 그때 후회해도 늦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 그 하나에만 몰두해서 빠져서 더 멀리 보는 큰 우리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는 그 조직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조직은 종국적으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조직은 힘들어지고 망하고 어떤 데드라인에 가게 되면은 그 조직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에게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 꿈,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조직으로 봐서는
도대체 내가 이 조직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조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동일한 그 비전과 꿈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금방 드렸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리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첫째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목표 지점을 가게 되면 저기 가면은 이것이 있어. 우리의 목표 지점은 이거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야. 라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꿈을, 희망을 주어서 동일한 희망과 꿈과 방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직 구성원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 이 일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구나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 사명,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른 채 내가 이 일을 그냥 내 임의대로 이럴 것이야. 만약에 각자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우리 조직은 이렇게 갈 거야, 그 방향이 만약에 다르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 가시죠? 예, 자기는 잘하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은 조직을 망하는 길로 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일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하지 모르지만은 조직 구성원들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정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리더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리더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가 비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전을 제시를 하는데, 비전을 제시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비전을 제시를 하고 나면은 그 비전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계속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계속 리더는 떠들고 있는데 조직 구성원들은, 그 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떠들거나 말거나 그게 같은 마음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전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요? 예, 공유라는 겁니다. 쉐어한다는 겁니다.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갔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승무원이 와서 저한테 이제 커피를 줬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탁 마시는데 커피를 따르면서 승무원이 실수를 해서 커피 한 방울이 제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즉시 아주 깜짝 놀랐죠. 아우, 뜨거.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제게 굉장히 미안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뭐 그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 승무원이 저한테 4차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불편하신 점 없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참 저 승무원은 정말 진심으로 손님에게 이렇게 실수한 것을 이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그런데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와가지고는 저한테 조그만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보니까 티켓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승무원이 저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을 끼쳐드려서. 그래서 지금 이 커피 방울이 떨어졌으니까 요 티켓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항공사 승무원에게 찾아가면은 요 티켓을 주면은 세탁비를 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선물을 줄 겁니다. 제가 손님에게 실수했기 때문에 죄송해서 이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승무원은 굉장히 저한테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 그 미안함의 표시로 조그만한 티켓으로 선물까지 줬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했죠. 시골에 있는 저기 전라남도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공항이었는데 도착을 해서 이 티켓을 들고 이제 그 승무원이 시킨 대로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항공사 직원이 이 티켓을 보더니 저를 아래 위로 한 번씩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라 들어오라 그러더니 뒤쪽에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나를 앉혀놓고 그리고 비행기 안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비행기가 착륙했을 테니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고객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 왜 이걸 줬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저 성무원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구나. 두 번째로 저 사람은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비행기 안에서 그 성무원한테 받을 때 그 고마움은 어디론지 가는 것이 없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저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다시 죄송합니다. 손님이 아마 우리 승무원이 실수를 해서 이런 걸 받으신 모양이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그 승무원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어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다음에 비행기를 이용을 할 때 할인권 10,000원짜리 한 장을 교환을 해가지고 할인 티켓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시 이제 공항에 나와서 그 시골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려서 했는데 이미 버스가 가고 난 뒤에 1시간 후에 버스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골 공항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올 때마다 버스가 왔다가 그 다음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10,000원짜리 그 티켓보다 훨씬 비싼 20,000원짜리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전과 목표, 꿈과 그것이 공유되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드린 겁니다.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은, 리더는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거야. 우리의 목표 지점은 여기야. 그 항공사 직원, 항공사 사장님은 우리의 목표는 고객 만족이야. 고객 감동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수를 했을 때는 그 고객을 감동시키고 그 고객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미안함을 표시하고 그래서 그 고객이 다음번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은, 목표는 우리가 고객을 모시는 목표는 마음의 자신은 고객 감동이야. 그래서 그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정말 많은 교육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무원들까지는, 기내에 있는 성무원들까지는 그것이 전달이 됐는데, 저 밑에 있는 지상에 근무하는 성무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고객한테 반대로 굉장한 불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탈바꿈하고 마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 위에 최고의 리더로부터 저 밑에 있는 조직의 구성원 모든 사람이 이 목표를, 이 비전을,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같이 동일하게 공유하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위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데 밑에서는 딴 생각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비전은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맞추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비전이, 꿈이, 목표가 공유가 되었다. 동일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항공사 승무원, 기내 승무원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저에게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이 항공사는 정말 다른 항공사하고 좀 다르다. 이 항공사는 정말 손님을, 고객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구나. 예를 들어서 참 이 항공사는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똑같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지상에서는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아니 모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고객을 의심을 하고,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에 저를 다 듣게 해서 제 마음을, 좀 전까지 가졌던 그 마음을 반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의 리더가 마음이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꿈이, 비전이, 그 가야 될 방향이 같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첫째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둘째,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일한,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예, 공유라는 겁니다.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비전은 있어야 하고 비전이 만들어져야 되고, 리더는 그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방향을 정렬을 시키고, 두 번째, 그 비전이 모든 직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예,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있어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은 너무 힘들거나 어렵구나, 너무 뜬구름 잡는 거구나, 구체적이지 못하면은 또 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스포츠웨어, 스포츠 용품으로 지금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업체가 어딥니까? 제일 아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이거나 혹은 비싸거나 아마 지금 TV나 이런 매스미디어에 가장 광고가 많이 나오는 회사가 아마 나이키라는 회사일 겁니다. 그 나이키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전 세계를 주름 잡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디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아디다스 회사가 훨씬 나이키보다 매출이 컸고, 매출이 훨씬 더 높았고, 시장 점유율도 높았고, 훨씬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역전이 됐죠. 예, 나이키가 훨씬 크고 잘 나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이 나이키 회사의 목표가 뭐였냐면요. 비전이 뭐였냐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타도 아디다스입니다. 뭐라고요? 예. 타도 아디다스입니다. 디핏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를 깨 부수자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직원들이 전부 내가 이걸 하면은 아디다스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만들면은 아디다스보다 품질이 좋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디다스보다 원가가 낮아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아디다스보다 디자인이 좋을까? 직원들 마음에 가야 될 방향이 너무나 목표가 정확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모든 직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비전이 드러나서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이키 직원들은 목표가 뭐였냐면은 타도 아디다스였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거죠.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이렇게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방향성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되었을 때 조직은 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에 나이키 직원이 있든 간에 이 하나로 모든 직원들은 타도 아디다스를 위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그랬을 때 모든 직원들이 사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전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아디다스의 모든 나이키의 직원들은 그 아디다스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석공들이 돌을 다듬고 있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누군가 물어봤죠. 당신 뭐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어떤 한 사람은 동일하게 돌을 쪼으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난 내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이 사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 사원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각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전부 달랐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월급 받은 만큼 그냥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을 다듬고 있는 사람과 내가 최고야라고 다른 사람 절대 말 듣지 않고 하고 있는 사람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일하는 형태나 품질이나 모든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란 동일한 곳을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세계도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라는 것으로 가야 될 목표 지점을 정하고 그 비전이 구체화되어서 그것들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유했을 때, 가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비전이 갖고 있는 파워이고 비전의 역할입니다. 절대 두 마음으로서는 같은 곳을 향해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리더란 같은 곳을 가게 하고 비전, 목표를 제시해서 같은 곳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리더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